몇 개나 되냐 이게? 진짜. 야, 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? 예? 아, 혹시 뭐 제가 실연이라도 당한 것 같아서 여기 데리고 오셨다면 땡입니다. 아닌데,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. 아니, 왜 갑자기 사랑 타령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. 3년을 넘기지 못하는 호르몬의 불균형. 와, 이거 진짜 불쌍한 놈. 너 진짜 제대로 된 사랑 너도 한 번도 못 해봤지? 아저씨, 여기 이거 자물쇠 보이시죠? 이 자물쇠로 사랑을 맹세한 커플 중에 지금까지 만나는 커플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? 이거 다 순간의 감정이고 착각이에요. 야, 사랑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이유 없는 희생, 양보, 헌신. 아이고. 네가 이런 걸 알 리가 있니? 나 딱 기다려. 예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에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저렇게 찌글찌글하게 있는 MZ 청년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자 이렇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아니,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?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00% 실화입니다.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곳, 이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. 저처럼. 이 장소에서 사랑을 맹세한 이 커플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아있는 줄 알았죠. 하지만 여자가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고 맙니다.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죠. 남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기야, 우리 아이 지우자. 왜?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. 그녀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보, 아이 낳고 싶어요. 왜?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니까.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. 여자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. 남자는 여자에게 그녀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달빛보다 하얀 고급 수채화를 그녀에게 선물을 합니다. 하지만 그녀는 그 구두를 신어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낳다 숨을 거두고 맙니다. 여러분, 지금 함께 계신 분 사랑하시죠? 눈빛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있을 때 잘하세요. 있을 때 잘하시라고.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사랑한다, 고맙다 라고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래오래 살아가세요. 공공장소에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우와, 안 쪽팔리세요? 쪽팔려, 쪽팔려. 이야, 옛날에 반습할 때 해보고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쪽팔린다. 야,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. 너 이런 게 너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?